에이핑크 처음 했을 때 진짜 처음에 우리 되게 퓨어. 싫어했어. 퓨어랑 퓨어. 에이핑크가 뭐냐고. 근데 진짜 이렇게 그쵸. 노래가 아끼는 이름이 되지. 청순 걸그룹에서 섹시 걸그룹으로 변신에 성공한 에이핑크. 노래나 그 춤에 아무래도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아예 7년 차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 시기를 지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롱런을 할 수가 있을까? 저희한테는 제일 큰 주제가 에이핑크란 이름이에요. 10년은 에이핑크가 사실 느낌이 늘 이렇게 항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10년이나 됐다? 이런 게 잘 맞아요. 약간 저희는 각자 개인 활동을 하더라도 뭉치자 했을 때 뭉쳐서 활동을 뭉치네. 하고 심쿵했던 게 남 있고 재계약하자라고 했던 말이 되게 든든하고 좋네요. 저는 항상 처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이 우리 리더 언니가 언니 아니었으면 안 됐다. 이런 거.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입니다. 불빛이 꺼져가고 조금씩 시간이 다가오는 것